네, 관련된 이야기 자유조선을 취재해온 전혜정 기자와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자유조선이 비밀단체인데 이걸 어떻게 접촉한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참 취재 기간이 길었습니다. 지난 3월 초부터 김정남 암살 관련 특집 프로그램을 취재했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끈질기게 접촉한 끝에 최근에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석 달 가까이 걸린 셈입니다. 메일 아이디가 CCD 프로텍션인데 자유조선이 천리마 민방위 시절부터 사용했던 이메일 주소여서 저도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달 방송했던 김한솔 망명정부 실체 추적과 관련해서 믿을 수 있는 뉴스라고 판단한 듯합니다. 그러니까 저 이메일 주소가 천리마 이제 이름이 바뀐 자유조선이다 이렇게 믿을 수 있었다 그런 얘기군요. 자 그런데 김한솔 씨가 아버지 암살 후 공개했던 영상이 있는데 그 원본을 우리가 입수했다는 말이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게 실제로 누가 김한솔을 도피시켰느냐 이거였죠. 네. 이제 이 영상으로 궁금증이 어느 정도는 해소된 것 같습니다. 자유조선 측은 이미 에이드리언 홍의 신원이 공개된 만큼 적극적으로 그의 헌신을 알려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스페인의 송환 요구로 지금 쫓기는 신세가 된 에이드리언 홍이 구속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 이런 절박감이 이메일 인터뷰 곳곳에 드러났습니다. 망명정부를 세우겠다고 했기 때문에 김한솔이 그 수장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랬거든요. 이런 추측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박했네요. 맞습니다. 정말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유조선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3대 세습 반대입니다. 이른바 백두혈통인 김한솔을 새로운 지도자로는 삼을 수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네. 이메일 답변 첫 번째에도 김 씨 일가와 그 세습을 반대하기 위해 결성된 조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했고요. 네. 김정남, 김한솔, 지도자설은 그 자체로도 대단히 치욕적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김한솔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다, 연막작전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앞에 리포트에 나옵니다만 자유조선은 우리는 평양 안에도 거점이 있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 맞습니다. 자유조선 활동 중에서 이 대중들에게 가장 각인된 부분이 지금 보시는 이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깨뜨리는 장면일 겁니다. 말레이시아 공관 담벼락에는 김정은 타도라는 스프레이 낙서까지 했죠. 네. 김정은 정권의 심장부에도 체제 전복 세력이 있다 이런 공개 경고를 날리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네, 이메일 답변서를 제가 읽어보니까 김정은 정권을 평양 정권이라고 두 번 말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일개의 지역 정부다 이런 느낌을 주려는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특권층만을 대변하는 반인륜적인 정권으로 각인시키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자유조선은 이래저래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 제작팀의 전혜정 기자였습니다.